안녕하세요. 네, 예고해드린 대로 추가 문제를 풀이해드리겠습니다. 15번 문제는 뭐 글쎄 전력과라는 문제인데요. 뭐 요거는 그냥 건너뛰죠. 네,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류와 전압을 구하는 문제 그거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력에 관련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서도 생략하도록 하죠. 역시 17번도 전압원의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여기서는 이걸 구해볼까요? 네, 밑요 부분을 제외하고 V1과 I2 요 구하는 문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뭐 일단 저 노드에서 먼저 전류의 법칙을 쓰는 문제이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노드에서는 이제 들어가는 전류가 4 옴 그다음에 또 들어오는 전류가 2 옴이 아니라 2 암페어. 그럼 나가는 전류는 IA를 놓고 구하게 되면은 네, 이와 같이 들어가는 전류가 결국은 들어가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IA는 6 암페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IA는 들어가는 전류의 합이고 그다음에 이쪽 노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쪽 노드에서는 또 들어가는 전류가 IB고요. 나가는 전류가 뭐죠? 또 들어오는 전류가 3A니까 나가는 전류가 7A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전류하고 누가 들어가는 전류가 IB고 그다음에 이제 또 들어오는 또 다른 전류가 마이너스 3으로 된 것은 이제 이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플러스로 되는 거니까 결국 들어가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와 같다는 식으로 해서 식을 세운 다음에 그 3을 이쪽으로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IB는 여기서 4A가 되겠습니다. 4A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I2를 구하는 문제이니까 요 지점에서 봤을 때는 나가는 전류가 I2가 되고, 그쵸? 나가는 전류가 I2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쪽도 나가는 전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IB도 나가는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왼쪽으로 가면은 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또 여기서 나가는 전류가 되는 거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플러스 때 오른쪽으로 보내려니까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두 항을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결국은 나가는 전류로만 세 개가 표현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IB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결국은 I2는 마이너스 6A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의 노드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I2를 쭉 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전압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흐르는 전류 자체가 이미 마이너스 6A니까 6A죠. IB 아니죠. IB가 4A 아닙니까? 4A?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IR 공식에 의해서, 그쵸, 저항을 곱해주면은 8V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V1을 구하는 거하고 I2 구하는 것만 여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2-18번과 같이 이 설계하는 문제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회로가 정해지면 전압과 전류만 구하는 문제. 여기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볼까요? 19번 문제. 그러니까 VX가 네, 10V이고 VY가 20V다 그랬어요. 그럴 때 RX와 RI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VX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압 분배 법칙으로 따져야 되겠죠. 전압 분배 법칙을 보면 모든 전압 분배 법칙은 모든 저항의 합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기 걸린 부분의 저항이 전체 저항이 전체 볼티지에서 전압이 분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것이 10이 된다고 보았고 VY는요. VY도 분배 법칙상으로는 모든 저항의 합이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 걸리는 VY가 RI가 되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20V라고 그랬으니까 분배된 양이 20, 또 전체 걸리는 분배될 전압은 50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수식으로부터 결국은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요 식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요 식으로부터 첫 번째 식으로부터 요 값을 구하고 또 다시는 요 수식을 또 전개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수식을 구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또 요식과 요식을 그냥 나누어 버리게 되면 요식을 간단하게 세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라지고 요것도 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RI는 ERX가 남고 그다음에 이제 요식으로부터 만든 요식과 두 개의 식으로부터 방정식을 풀면은 RX와 RI가 구해지는 그러한 해법으로 그냥 일종의 그냥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조작인데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두 개의 수식으로부터도 충분히 연립방정식을 풀어서도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결국은 VX라는 것은 전체 직렬 저항에서의 전압분배 법칙, 그렇죠? 또 직렬 저항은 또 전체 직렬 저항에서 전압분배 법칙을 사용한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요 문제도 전체의 등가 저항이 300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R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인데 우선 이것을 일반적인 전압분배 법칙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것은 같은 R의 등가 저항 사실은 뭐 그냥 암산으로 3분의 R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 텐데요. 저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직렬이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직렬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다 되는 것이죠. 다시 앞에 그림을 볼까요? 앞에 그림을 보면은, 그쵸. 여기가 결국은 3분의 R이 된 거니까, 3분의 R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직렬로 연결되는 거니까, R, 3분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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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 전체 직렬 저항을 구하게 되면은, 네.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해 보면은 3분의 10R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3분의 10R이 얼마가 된다고요? 300옴이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풀어 버리면 R은 10분의 900 해서 90옴이 나오게 되겠죠. 요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전력을 구하는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넘어가고요. 네. 여기 또이 문제를 한번 네, 이 문제는 뭐 사실 썩 좋은 문제 같지는 않은데 뭐 일단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드를 구해서 노드에서의 전류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I1은 들어가는 전류의 I1은 그렇죠. 들어오는 것이 또 2니까 들어오는 것은 마이너스 사실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다 플러스는 거니까, 들어오는 전압이 이쪽으로 된다면 이제 2 플러스 i가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i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다시 쓰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쪽이, e 아닙니까? 그 e가 되겠고, 따라서, 네.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요 문제는 여기서의 노드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의 노드에서는 이와 같은 전류의 식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루프에서는, 네, 바로 전압강하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전압강하식. 다시 한번 봅시다. 전압상승이니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하강이니까 4i1. 그 다음에 또 하강이니까 V.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두 식으로부터 사실은, i1을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두 번째 식에서 보면은 먼저, V는 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 I1 대신에 이 수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I는 이와 같이 써지는 문제, 아주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V를 구하라 그랬어요. V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뭐 사실은 요거는 이제 여기가 직렬 아닙니까? 여기가 직렬이니까 여기가 4옴이 되는 거고, 또 4옴이 병렬이 되는 거니까 요것은 또 1이 돼서 이것이 2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옴이 되는 것이고, 또이 2옴과 2옴이 또 직렬이 되면 또 4옴 되지 않습니까? 또 4옴과 4옴이 또 병렬이니까 다시 걔는 전체는 뭐가 될까요?
2옴이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럼 결국은 남은 거는 2옴과 2옴이 직렬이 돼서 결국 4옴짜리 전체의 그 등가전 4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이 잘 보시고, 저도 이 유사한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네, 여기서 흐르는 등가저항이 결국은 4옴이 되는 것이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한다면은, 여긴 결국은 V는, 그쵸. V는, 왜 여기서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루프를 한번, KCL 루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요거는 전압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V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서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전압방향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흐른다 그랬을 때, 얘도 결국은 전압 상승으로 표시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흐른다 했을 때, V가 전압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V.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에 맞춰서 전압방향을 정해놓고 보니까, 얘도 전압 상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예, 4 하고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 I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돼서 결국은 V는 이것이 이제 0이 되겠고, 요거로부터 구하면 V는 마이너스 4I가 되네요. 여러분도 요거 지난번에 제가 전압방향과 전류는 임의를 쓸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풀어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과연 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2-2번 문제도 일단은 문제풀이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 네, 그리고 이제 2-25도 그냥 건너뛰겠고요. 문제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이런 문제도 그냥 일단 건너뜁시다. 설계하는 문제는 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이 설계 쪽도 건너뛰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여기도 설계하는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고,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태그닌 회로와 그 다음에 그쵸, 노튼 회로를 좀 연습해 보고 싶은데 그 문제가 의외로 없네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을, 이것도 계속 이런 문제들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 언젠간 나오겠네요. 네, 여기서부터 2-30분부터 태브닌 회로, 등가 회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브닌 저항은 먼저, 요것이 다 없다고 보고, 오픈이 됐다고 보고, 태브닌 저항은, 그쵸, 8옴과, 그 다음에, 7분의 16에, 뭐라 그럴까요? 전체 병렬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RT는, 네, 8과 7분의 16의 병렬 저항이 되겠고, 요것은 네, 8분의 1 플러스 또 이거의 역수 16분의 7의 분의 1이니까 요것이 계산해 보면 16분의 2가 돼서 16분의 9가 되고, 그거 역수니까 얘는 9분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RT는 16이 되는 것이고, 태블린 전압은 요것이 마이너스 1A라 얘랑 합해져가지고 이것이 1A가 내가 얘는 없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요구 양단의 전압을 구하는 문제이죠. 그것을 한다면 역시 얘도 남는 것은 이렇게 해서 네, 그쵸, 이렇게 남고 결국은 네, 전류원이 1A만 있는 것만 이렇게 구하는 것에 양단 전압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도 역시 요 두 개의 저항은 하나의 저항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을 하나의 저항으로 또 역시 만드는 것도, 요것도 역시 병렬 저항이 되는 거니까, 네, 이것도 9분의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다시 등가적으로는 네, 하나짜리 저항에 9분의 16짜리 저항에 1A가 네, 흐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간다고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네, 여기서의, VT는 결국은, 우리가,
9분의 16에다가 그쵸 1암페어가 흐르는 것이 되게 돼서 9분의 16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등가 테브린 회로를 그려라 한다면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결국은 여기 9분의 16짜리의 저항에 또 9분의 16짜리의 전압이 전압원으로 표시를 해서 이건 등가적으로 요 회로는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결과를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는 여기서 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AB 자 AB 왼쪽을 노튼 회로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노튼으로 하고요. 여기에 왼쪽을 노튼으로 가고 여기는 노튼. 글쎄 노튼은 뭐 어차피 나중에 테브린으로 CD 왼쪽을 테브린 등가 회로로 그리라 그랬어요. CD면 어느 쪽이니까 여기에 왼쪽을 그것만 풀어봅시다. 노튼은 결국은 나중에 테브린을 다 노튼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만 풀어봅시다. 요 CD 왼쪽을 테브린 등가 회로로 그려라. 요 문제로 뭐 요 문제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랐을 CD를 잘랐을 때 자름 단면만 본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옴이 되죠. 여기 4옴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네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10볼트의 전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에 테브린 등가 회로를 그려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시 테브린 등가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저항 RT를 구해야 되겠죠. RT는 여기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니까 결국은 4옴과 6옴의 병렬 저항이네요. 그러니까 4옴과 6옴의 병렬 저항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네 4분의 1분의 1 16분의 1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얘는 16분의 5의 역수니까 결국은 5분의 16이 RT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브린 전압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 부분에 전압을 구해야 되겠죠. V 요 양단에 전압 전위차를 여기를 V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를 플러스로 여기를 마이너스 하는 요 전위를 구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뭐로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분배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브린 전압 VT는 네, 마이너스 12 분배 4와 6분의 4 플러스 6에다가 여기가 6만큼이니까 6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네, 10분의 6이 되니까 마이너스 6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브린 등가 회로를 그려라 그랬으니까 이쪽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얘를 네, 이렇게 나누고 두 개로 나누고 저항 하나로 놓고 전압원 하나가 있는 거 요게 등가 회로의 모양이죠. 그리고 여기가 5분의 1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마이너스 6이 되면은 네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러면 옷이 테브린 등가 회로가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장에서는 종속전원 문제를 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2의 32는 종속전원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고요. 네, 좀 넘어가고 여기서도 33 우리가 단자 법칙 들어가는 거 다 종속전원의 문제니까 이것도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뭘까요? 네, 요 문제는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을 테브린으로 나누는 걸까요? 적당하게 자르는 것을 나누는 문제가 되겠네요. 뭐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34번. 자. 여기서 1년의 테브린 노튼 변화를 직병렬 변환함으로써 두 마디 회로를 단순화하라 그랬어요. 두 마디 회로로.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얘를 단순화하는 문제니까 요 해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우선 이것을 어떻게 단순화를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해법을 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런 문제로 단순화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을 먼저 태분인 회로를 통해서 요거를 변환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결국은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이 부분의 전위가 VT가 그쵸? 1A의 4니까 결국은 IT와 R을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1 곱하기 4 해서 VT가 4V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2인가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자, 이 부분을 맨 처음에 병렬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2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병렬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병렬로 처리하면은 이 부분이 결국은 2옴으로 줄어들죠. 2옴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쵸? 1A의 전류원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가 태브닌 등가 회로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태브닌 등가 회로로 봤을 때 여기가 2옴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볼티지가 2볼트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1 해서 V는 2볼트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2볼트 전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 남은 부분은 이 부분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그려주게 되면은 네, 이 부분을 그대로 그려주고 이쪽만 태분인으로 바뀐 거니까 태분인이 여기로 가게 되는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남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다시 태분인으로 바꾸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가 4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 4, 8 여기가 8볼트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쵸? 네,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8볼트짜리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가 8볼트짜리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부분을 태분인으로 바꾸고 그쵸? 이 부분을 태분인으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고 이 부분을 태분인으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는 직렬이니까 결국은 6옴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직렬이니까 이걸 4옴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마디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노튼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노튼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그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태분인에 의해서 여기가 만들어진 거죠? 아, 왜안 될까요? 자, 아하.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태분인에 의해서 양쪽이 만들어졌죠. 여기가 만들어지니까. 그다음에는 여기가 직렬로 합해지게 되면은 여기가 4옴이 되고, 여기가 또 직렬로 또 합해지면 또 이게 6옴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사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다시 이 부분을 노튼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요 형태대로 되겠죠. 잘 보십시오. 요것이 다시 노튼으로 가려면 얘가 병렬로 내려가고 요것을 요로 나눠준 값이니까 네, 전류가 이렇게 되고 요쪽도 마찬가지로 얘가 요로 내려가면 노튼으로 되고 요걸 6으로 나눠주게 되면 3분의 4가 나와서 이것이 다시 요 부분이 노튼으로 가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노튼으로 가고 나서 보니까 요세 개의 저항이 전부 병렬이지 않습니까? 그걸 구해보면은 네, R은 노튼을 N이라고 합시다. 노튼 R은 RN은 4분의 1에 1분의 1에 6분의 1, 전부 병렬이니까, 그거에 1이 될 테니까,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은, 이건 12분의 3, 12분의 12, 그쵸? 여기는 12분의 2 돼가지고, 그쵸? 요거는 12분의, 어떻게 되나요? 17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역수니까 17분의 12. 이렇게 돼서, 네, 17분의 12의 저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이게 전류는
여기가 2분의 1 더하기, 여기가 3분의 4니까, 여기가 3분의 4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6분의, 요건 3, 요거는 6, 8, 이렇게 돼서 6분의 11. 이렇게 나와서 마지막에 이두 마디 전류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 네. 다소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기서는 테브린 등가 에러를 구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브린 등가 에러를 구하기 전에 가만히 보면은 이 문제도 미리 조금 좀 간략화하시는데, 먼저 여기가 이 노드가 결국은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또 병렬 아닙니까? 병렬을 해서 이두 개의 저항을 먼저 없앨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저항을 R을 구하고 보면 1과 네, 2의 병렬 저항이니까 이것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역수니까 이거는 역시 2분의 3이 돼가지고 네, 3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얘와 얘를 병렬로 만들어서 먼저 3분의 2짜리를 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보면 요 노드를 중심으로 얘와 얘가 또 병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렬 저항도 또 계산해 보게 되면은 2와 네, 4의 병렬 저항을 또 먼저 구하게 되면 걔는 또 2분의 1과 4분의 1의 역수니까 걔도 역시 4분의 2와 1이 돼서 그죠.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3분의 4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은 요런 형태로 먼저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먼저, 요 부분에, 요 부분을 한번 노튼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튼 회로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RN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RN은 얘가 없을 저항이니까 결국은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의 직렬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가 이렇게 오픈이 됐다 가정하면은 여기 저항은 직렬 저항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6이 돼서 얘는 2라는 노튼의 병렬 저항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죠? 이 상태에서 결국은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류를, 여기를 이렇게 선을 연결시켰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 IN이 노튼의 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IN을 구하게 되면은 IN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여기 1옴이, 그쵸? 1옴이 여기로 쭉 흐르면서 어떻게 되면 회로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IN이 흐른다고 가정하고 여기 노튼의 양단을 이제 선 도선으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네 여기가 1A가 흐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좀더 크게 그려야 되나요? 네 여기를 네. 그쵸. 이렇게 돼서 3분의 2가 흐르고 여기가 3분의 4가 흐르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여기서 연결이 돼 버리니까 결국은 이것은 전압 분배 법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A가 어떻게 전압 분배가 되냐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거와 이쪽으로 흐르는 거로 전압 분배가 되는 것이고 흐르는 저항은 결국은 3분의 2옴과 3분의 4로 전류 분배가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은 이쪽 전류 분배 공식으로는 네. 우리가 전류 분배 공식으로 살펴보면 1이라는 전류가 어떻게 분배가 되냐면은 역수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인덕턴스라 그랬죠. 역수로 해서 결국은 2분의 3과 네, 얘 역수는 4분의 3인데 요쪽에 흐르는 쪽이니까 얘 역수네요. 그러면은 역시 2분의 3으로 나눠지는 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양변을 4로 다 곱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양변을 4로 곱하면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4를 곱하면 여기가 6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3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9분의 6이 돼서 네, 3분의 2가
암페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결국은 노튼 값은 여기가 3분의 2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튼화 시킬 수가 있죠. 네. 거기까지 해주고, 아,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회로는 뭡니까? 다시 얘를 태브닝으로 만들어주는 거네요. 태브닝으로 만들어주려면은 얘가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붙고, 여기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거의 전압은 2 곱하기 얘가 되겠네. 그러니까 3분의 4. 그래서 3분의 4의 태브닝으로 또 이게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바뀌는 것이 되겠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다음에는 다시 얘를, 또 노튼으로 바꾸나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노튼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태브닝을 다 구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바로 태브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자, 태브닝 전압, 태브닝을 구하려면은 먼저 뭐를 해야 되죠? RT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RT는 여기가 일단 없다고 가정하고 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RT는 2 플러스 얘와 얘가 병렬인 것이니까 3분의 2와 2가 병렬인 것이네요. 그렇게 해주면 얘는 2 플러스 얘는 한번 구해봅시다. 3분의 2의 역수니까 2분의 3이 되는 것이고 얘는 2분의 1이 되는 것이네요. 이렇게 2분의 1로 구하고 이게 역수니까 얘는 결국은 2 플러스 얘는 2분의 4의 역수니까 결국은 얘가 2가 되네요. 그렇게 돼서 태브닝 저항은 네, 4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브닝 회로로 다시 얘를 바꾼다 그러면 얘가 4옴짜리의 뭔가의 저항이 연결되고 근데 전체 저항 전압은 VT는요. VT는 다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VT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의 전압을 구하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의 전압은 사실 여기의 전압은 여기는 사실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 부분의 전압하고도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가 VT나 다름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자체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전압은 딱 보니까 전압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VT는 이제 전압 3분의 4가 전압 분배가 되는데 이 전체 저항이 3분의 2하고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걸리는 것이 3분의 2니까 네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양변을 3으로 곱해주게 되면은 네 여기가 2 플러스 6이 되고 여기는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것이 3분의 4가 돼서 결국은 얘는 4분의 1이 돼서 3분의 1 볼트가 되네요. 그쵸? 네 요거는 이거를 계산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8 해서 8분의 2니까 4분의 1이고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이 되죠. 따라서 결국은 VT는 네. VT는 최종적으로 네. 3분의 1 볼트가 돼서 얘 최종적인 답은 네. 이쪽으로 봤을 때 이쪽이 4옴 네. 이쪽으로 전화번호로 V를 놓고 태브닝으로 3분의 1볼트가 되는 것이 해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좀 안 맞네요. 다시 계산해 보면은 자 여기를 태브닝 전압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를 맨 처음에 딱 연결됐다고 봤을 때 이쪽의 병렬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3분의 2와 네 2의 병렬 저항은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의 역수 아닙니까? 그럼 2분의 1 2분의 1이군요. 그쵸. 2분의 4에,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거와 이거의 직렬이니까, 그쵸. 요것이, 병렬로 2분의 1이니까, 직렬이니까, 결국은 RT는, 네, RT는, 네, 2 플러스
병렬 저항 2분의 1의 직렬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분의 5가 나오는 게 맞고, 2분의 5죠. 그 다음에 아까 V는 3분의 1이 나왔는데, 이게 아랫방향이다 보니까, 네, 마이너스 3분의 1로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문제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이번에 2장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그렇게 넘어가죠. 네. 네. 요거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문제는요. 다음은, 태분인 등가 변환을 통해서, 이것을, V를 구하라고 했어요. 요 V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이 전체를 한번 요렇게 놓고, 이 전체에 이 태분인 등가 효율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먼저 RT를 먼저 구해 봅시다. RT를 구해 보면은, 여기는 오픈시키고, 그쵸? 여기는 직선을 연결시켰을 때 RT가 나오겠네요. 그럼 RT는 결국은 여기에 6옴과, 그쵸? 이건 오픈돼 버렸으니까 저항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여기는 10옴이 되는 거니까 6옴과 15옴의 병렬입니다. 그래서 6분의 1과 10분의 1의 네, 역수니까 이것도 뭐 굳이 구한다 그러면 30분의 5와 그 다음에 30분의 3이 역수니까 네, 8분의 30 그 다음에 뭐 굳이 또 2로 나눈다 그러면 4분의 15가 되겠네요. 4분의 15의 어떤 RT 저항이 구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T는 여기에 흐르는 전압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때에 전류원도 있고 전압원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을 해보는 건데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네요. 그래서 KCL을 먼저 구해서 I를 먼저 구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 문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뭐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먼저 요 부분을 노튼으로 먼저 바꾸나 봐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면은 얘는 15옴이 병렬로 가고요. 그 다음에 10으로 나눈 여기가 5암페어가 그렇죠. 아랫방향으로 흐르나 위로방향으로 흐르겠죠. 네, 이게 5암페어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가 바뀌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먼저 노튼 회로로 만들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자 6옴과 8옴은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면 이쪽으로 병렬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상적으로 이렇게 싹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정리해 주게 되면 6옴과 8옴은 그쵸 6, 8, 10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이거를 병렬 처리를 해버렸네요. 그것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에 그쵸 8분의 1에 그 다음에 6분의 1에 역수니까 그거는 뭐 글쎄요 지금 47분의 120이 나왔는데 한번 해볼까요? 왜 그렇게 되나? 이게 살펴보게 되면은 얘가 전체의 공통 분모가 얼마가 될까요? 120이라고 할까요? 그럼 120분의 네, 요거는 12가 될 것이고 얘는 뭐 8이든 8, 8, 5, 40, 15가 되나요? 네. 그리고 얘는 20이 됩니다. 그렇죠. 네, 1 돼서 요것이 35 47, 그러니까 47분의 120이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병렬 저항을
구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은 요 5A 요 부분하고 1A 요 부분만 남았죠.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구한 걸까요? KCL을 통했네요. KCL을 통해서 I를 구하는 문제니까 결국은 I는 네, 1A와 5A가 들어가서 I가 나오는 거니까 I는 6A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죠. 6A가 되겠고 결국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는 부분은 요 단의 전압인 것이니까 요 단의 전압 V는 그렇죠. V는 결국은 이 6A와 네, 47분의 120으로 해서 결국은 47분의 720V 네, 그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아주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풀고 보니까 네, 이런 문제 여러분에게 뭐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 정도 이 문제까지만 하고 풀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 등가 회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전화번호 3개가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기본적인 틀은 이 전화번호 자체를 전부 우선 노튼 회로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요거를 노튼 회로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요것은 12옴이 그렇죠. 12옴을 병렬로 가고 그다음에 11로 나눠 주게 되면 결국은 노튼은 네, 요런 방향으로 1V가 되지 않습니까? 12로 나눴으니까 1A로 요렇게 하나로 합해지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얘는요. 얘는 또 그렇죠. 12의 병옴에 요번엔 또 2분의 1이 돼서 0, 2분의 1옴 요건 1옴 요렇게 바뀌고 요것도 역시 2분의 1옴에 12가 병렬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된 것으로 얘를 요 부분만 우선 단순화시킨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요 블럭만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면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바꾸고 보니까 요것은 병렬이니까 요건 3으로 나눠 주면 이 4옴이 나올 것이고 얘는 다 합산을 해 버리면 2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 블럭이 요렇게 단순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안점입니다. 그래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또 태분인으로 바꿔 보게 되죠. 여기에 태분인은 여기가 얘가 오른쪽으로 옮겨올 수 있으니까 요렇게 된다 그러면 요 부분은 또 역시 4옴의 직렬의 V는 4V짜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V는 4V짜리로 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태분인으로 얘는 등가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 부분을 그려본다 그러면 4옴에 4V짜리로 그려볼 수 있는 거고 또 이 부분은 그렇죠. 아까 노튼으로 2A에 4옴인데 얘도 역시 태분인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바뀝니까? 또 4옴에 네, 2 곱하기 4로 해서 네, 8V짜리로 또 바뀌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린 것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5옴은 5옴끼리 더해서 8옴으로 만들 수 있고 요건 요것끼리 더해서 12옴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 전체가 이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만 이제 우리가 별도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다시 얘를 노튼으로 또 바꿔야 되네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 부분이 이제 노튼으로 또 바뀐다면 8옴이 다시 병렬로 가고 다시 8을 12로 나눠주게 되면은 전류원으로 다시 얘를 또 노튼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윗방향으로 하고 8분의 예, 또 12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2분의 3이 되는 것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2분의 3옴과 얘가
또 뭐랄까 병렬로 돼 버리니까 결국은 전류원은 2 플러스 2분의 3이 돼 가지고 이것은 네, 2분의 어떻게 됩니까? 7이 되겠죠. 네. 2분의 7이 돼서 결국은 얘는 전류원 2분의 7 하나하고 그다음에 8옴이 다시 병렬로 내려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얘를 다시 또 노트로 바꿔준다 그러면 8옴이 직렬로 가고 또 얘를 8로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28볼트가 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단순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이거 아주 무슨 수수께끼 풀듯이 풀렸는데 아 이건 뭐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풀이를 보고 설명하는 거 쉬운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2장 문제는 여기 이 정도만 푸는 걸로 하고 그다음 제가 설명한 것만 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2장에 대한 풀이 다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것이고요. 제가 푸른 문제만 한번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장 해설 보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